하신 거 기억나시죠? 뉴트럴 포지션에서 네, 이제 핸들링을 통해서 커버링을 하는 거예요. 핸들링, 네, 핸들링은 자전거 다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핸들링을 통해서 커버링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서 내가 듣고 있었던 해야 될 자세들이나 테크닉을 스스로 깨우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조금 더 해보시거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거나. 네. 얘는 이제 코너링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우리가 평지에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산에 가서 코너링은 대부분 어디서 하죠? 그쵸, 내리막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장에 앉아 있질 않죠. 네, 그러면 안장에 앉아 있지 않은 자세를 뭐라 그러죠? 뉴트럴 포지션. 네,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뉴트럴 포지션을 잘 안 하고서는 이 코너링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트럴 포지션을 저희가 딱 지난주에 한 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일단 대충 쓰고 보는 거예요, 페달이. 네. 근데 그렇게 대충 서갖고는 그 견고한 뉴트럴 포지션이 내 라이딩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을 훨씬 더 강박을 갖고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셨죠? 아까 세 분이서 네 분이서 보셨죠? 뉴트럴 포지션을 자, 세 분 먼저 보신 세 분 앞에 네 분 중에 뉴트럴 포지션을 제대로 서신 분이 계셨나요? 네. 자, 뒤에 보신 네 분 앞에 세 분 중에 뉴트럴 포지션 제대로 쓰신 분이 계셨나요? 아니요. 아니 보고도 가셨는데 왜 뉴트럴 포지션 제대로 안 되냐고. 분명히 앞에 네 분이 뉴트럴 포지션이 제대로 안 된 거를 보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세 분조차도 뉴트럴 포지션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앞에 네 분은 당연히 잘 안 돼 있고. 네. 뉴트럴 포지션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핸들링도 안 되고 네. 코너링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페달 위에 딱 서는 그 순간에는 강박을 갖고 딱 쓰셔야 돼요. 어떤 자세가 맞는 자세인지 그게 몸에 안 익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한 자세니까 그 뉘앙스나 그 자세를 머리에 좀 잘 갖고 계세요. 안 되시는 게 일단은 상체가 다 높으세요. 자, 상체가 거의 몸이 기역자가 될 때까지 이 정도는 숙여지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팔이 굽혀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다리가 이렇게 모이면 운동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바짝 세우는 느낌으로. 그쵸? 다리는 다 핀 거에서 한번 살짝 굽혀주시고. 상체는 숙여주시고. 우리 여기서 핸들링이 뭐죠, 핸들링? 좌우로. 핸들링이죠? 네. 네, 이게 핸들링인데 이제 코너링도 어떻게 다 이렇게 그리면 꼭 이렇게 코너링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건 이렇게 돌려서 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기울여서.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딱 쓰시고 하나, 둘. 보셨죠? 자, 우리 UPD님은 이게 너무 과해. 아, 알겠습니다. 네. 품에서 자전거가 벗어나면 안 돼요. 네. 품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는 잘하셨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왜 벗어나면 안 되냐면, 이 견고함이 무너지면, 노면이 막 튀는 데서 코너링을 못 해요. 네. 이해되셨죠? 어차피 우리 이렇게 평평한 데서 코너링을 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산에 가면. 그래서 자전거는 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일단 내 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핸들링으로만 하는 거.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만 보면 이 콘 옆에서 콘 옆에가 코너의 정점인 거예요. 가운데서 교차, 여기서 코너링, 교차, 코너링, 교차, 코너링. 라인을 보셨죠? 네. 이 콘에서 코너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 코너링을 연결해서 코가 코너사에서 코너링이 반대로 교차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트럴로 갈 일이 없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뉴트럴 포지션에서 왼쪽 코너링 아니면 오른쪽 코너링인 거예요. 네, 교차될 때 쓱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 디딛듯이 쓱, 쓱, 쓱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우리가 쇼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상해지기 시작하냐면요, 잘 될 때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자꾸 펌핑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펌핑을 그게 의도치 않게 되는 건데 더 담백하게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속도가 난 상태에서 네.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펌핑 네.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나는 펌핑하는 거 봤어. 네. 막 폭폭 집어넣던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전거를 나를 세워서, 그러니까 스키로 얘기하면 엣지로 타보질 못하면 펌핑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위를 좀 딱딱하게 고정시켜서 타이어의 사이드를 땅에 딱 고정시켜가지고 예리한 각도를 만들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하고 나서 펌핑을 하면 코너링이 훨씬 더 한계가 높아지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자전거를 그냥 타이어의 면으로 타면서 펌핑을 주기 시작하면 타이어의 아니 코너링의 높은 한계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펌핑 없이 탈 수 있는 코너링의 한계가요 지금 하시는 게 10%도 안 돼요. 아직 90%는 펌핑 없이 더 해야 된다고. 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일자로 나여져 있고 코너링 간격이 좁잖아요. 근데 지금 다섯 발자국으로 놓은 거거든요. 다섯 발자국보다 멀어지면 이제 숏턴의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타시는 제한테 배우셨던 교육 회원분들은 그 세 발도 하세요. 숏턴을 지금보다 두 발씩 줄여서. 네, 그러면 상당히 가깝겠죠. 그러니까 다섯 발자국 정도가 거의 숏턴의 그 마지노선인데 숏턴의 의미는 뭐냐면 자전거 앞에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자전거는 항상 직진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코너링이 앞에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앞에 방향이 이렇게. 그거는 이제 미들이나 롱으로 가는 거고 쇼터는 자전거 항상 앞을 보고 있어. 앞을 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핸들링이 더 중요하고 자전거를 선회시키면 안 돼. 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좌우로 너무 조금 움직이시고 좌우로. 네. 어쨌든 네. 여기서 이만큼은 떨어지셔야 돼요. 코너를 돌 때. 근데 좌우로 너무 조금 움직이네. 쇼턴의 핵심은 뭐냐면 자전거가 여기를 타고 있을 때 내가 여기 라인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기울이잖아요. 우리 몸은 어디 있겠어요? 코너에. 안쪽에 있겠죠. 콘 위에. 네. 그 다음에 반대 코너를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코너를 도는 게 쇼턴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자전거의 움직임을 가져가서 핸들링으로 내 품 안에서 핸들링으로 가져가서 코너를 도는 게 쇼턴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질문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린 위드인가요? 린 위드 플러스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네. 린 아웃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전거랑 나와의 관계는 린 아웃이 되지만 린 위드 없이는 기울기가 충분하지 않죠. 네, 근데 이렇게 제가 UPD님한테 자전거를 품에서 빼지 말라 그랬죠. 네. 네, 이거는 린 위드를 가져가기가 어려운 동작. 네. 린 위드를 가져가면서 린 아웃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상위 레벨로 가면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은 품에서 벗어나지만 않게 타시면 되고, 지금 좌우로 많이 안 움직여서 코너링이 더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좌우를 더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쪽을 열심히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이쪽도 조금 가고 이쪽도 조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콘피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오다가 쉐픽 거고 여기 와서 또 쉐픽 가고. 그게 아니라
콘을 좀 밟아도 되고요. 지나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에서 한 1m 정도는 떨어져서 코너링을 도는 걸 연습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자전거가 일로 안 가지잖아요. 안 가지면 그 다음 거에서 가세요. 여유 있게.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왼쪽으로 기울였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연습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장에 한 번에 팍 안 가지더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질문 하나. 네. 그 시선은 네. 이 콘 돌 때 한 어느 정도 콘 쪽으로 보는 게 좋나요? 시선요? 네. 시선은 한 두세 개 정도가 보이고. 그 두세 개 앞에 정도의 시선 놓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미리 보고 온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다섯 발자국의 코너링이면 이 간격을 일정하게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직진으로 가는 시간이 없게. 그러니까 돌고 나서 기다리고, 돌고 나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면서 교차점까지 가고, 또 돌면서 다음 코너까지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선은 미리 보고 오시는 걸로 하시고, 바닥만 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공만 안 보시면 돼요.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왼쪽, 왼쪽 자신있게. 왼쪽, 왼쪽 꽉. 그렇죠. 왼쪽이 잘 안 가져요. 어, 많이 세진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몰입해가지고 해야 될 거 말고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해야 될 거에 열심히 하실 때.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뉴트럴 핸들링. 아시겠죠? 네, 그거를 딱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지나가실 때마다 제가 계속 드리는 피드백이 네, 다 똑같아요. 그쵸? 높으신 분은 높다고, 다리가 내려가신 분은 내려간다고, 핸들링이 안 되는 분은 핸들링이 안 된다고, 이런 게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좋은 습관이 좀 몸에 뵐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계단 못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0개까지만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떻게 계단을 내려가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기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가능하시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네. 일정하게 좀 타보시는 걸 이제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브레이킹을 살짝 하면서, 그게 안 되시면 일단 속도를 내시면서라도 각자 어떻게 타시는지를 좀 제가 보고 몇 번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머리 네. 뉴트럴만 딱 포기해. 뉴트럴! 다리 이동하세요. 다리로 뒤로? 아니야. 앞으로. 뉴트럴. 본능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잘 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게 참 항상 반대로 가요. 네. 무서울 때 다리가 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서운데 다리가 다 굽혀져. 그래서 더 안 타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보세요. 옆모습을 보셔야 돼서 여기까지 보세요. 자, 일단은 계단이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열 칸이든 다섯 칸씩 두 칸이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자전거가 각도가 변한다는, 이게 오르막을 올라가든 내리막을 내려가든 어쨌든 뉴트럴로 가던 자전거가 계단을 한 칸 내려가면 각도가 변하고, 두 칸 내려가면 또 변하고, 세 칸 내려가면 또 변하고, 자전거 두 바퀴가 계단에 있을 때 각도가 다르고, 한 칸씩 평지로 올 때마다 또 자전거의 각도가 계속 바뀌어요. 네. 수평한 자전거가 꺾이고 그쵸? 이렇게 계속 각도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맞는 뉴트럴 포지션을 잘 해주는 게 일단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팔로 앞쪽으로 보내주거나 눌러준 동작을 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바퀴가 각도를 따라서 오면서
다시 뉴트럴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 펌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팔과 다리. 그래서 롤링 앤 펌핑이고 펌핑 앤 롤링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할 건데 지금은 일단 롤링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롤링은 자전거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앞바퀴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기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각도가 유지된 채 뚝뚝뚝뚝 이렇게 기울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 경사와 상관없이 중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뉴트럴을 서야 된단 말이죠. 그쵸? 우리가 이 경사를 서서 내려오실 때 경사의 각도에 맞춰서 몸을 기울여서 내려오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구가 당기는 방향으로 꼿꼿이 서서 계단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다는 거죠. 근데 이 계단을 뛰어내려올 때는 이렇게 뛰어내려오신 분 계세요? 어떻게 뛰어내려오세요? 이렇게 숙이고 뛰어내려오잖아요. 그거는 뛰어내려갈 때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속도가 빠를 때는 경사의 뉴트럴을 맞추고 있군요. 근데 속도가 느릴 때는 지구의 뉴트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느린 거 할 거고 느릴 때는 그러니까 웨이트 백이라는 자세가 되는 건데 그게 과하면 안 되고 이 경사에 맞게 근데 그걸로 가는 과정이 내가 엉덩이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핸들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롤링이라는 동작으로 앞을 보내줘야 된다. 네,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뉴트럴 포지션. 상체 숙이고, 팔 가볍게 딱 했죠? 자, 여기서, 자, 팔이 먼저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팔이 먼저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팔이 먼저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진짜 그렇나? 설명한 대로나? 보셨어요? 예. 자, 다시 한 번. 보기에 유튜브에서 다 봤지, 근데. 뭐기에 이해가 다 되는데. 롤링을 안 해요. 롤링을 안 하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된 예. 네,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네. 자, 롤링. 자, 상체 숙이고. 자, 여기서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보셨죠? 예. 자, 이게 이제 빨리 간다. 자, 이게 빨리 가도 자연스럽게. 진짜 그러나? 더 잘 거 이게 빨리 간다. 네. 움직임 보셨죠? 네. 이게 턱이 하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툭, 탁. 두 개다. 탁, 탁, 탁. 이렇게 길면? 따다다닥 따다다닥. 네, 이 움직임을 통해서 자전거의 각도가 변하는 거를 맞춰주는 거죠. 다리는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 견고하게 서시기만 하면 돼요. 네. 자, 웨이트백이 과하다 이런 거겠죠. 자, 이제 여기 내려오는데 웨이트백이 과해서 이미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거의 뭐 나 살려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네. 다리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다리 딱 페달에 힘 주고 쓰셔서 엉덩이 딱 들고 롤링! 롤링! 경사기를 스크선으로 쫙 내려와서 아시겠죠? 예.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힘내십니다. 그렇죠. 엉덩이 들고. 그렇죠. 엉덩이만 드세요, 일단. 네. 뉴트럴만 딱 포기. 뉴트럴. 다리 일어나세요. 점진적으로. 내려갈 때는 밀었다가 중간에 왔을 때는. 근데 꺾이는 각도가 바뀌는데 첫 칸에서 다 해버린 건데 유성 화이팅! 빨리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어. 자연스럽게 잘 타시는 분의 옆모습을 보면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졌다가 왔다가 또 기울어졌다 하면서
몸은 스테빌리티한데 자전거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쵸? 그러면서 안장이 내려막에서는 약간 배꼽 쪽으로 왔다가 다시 뉴트럴이 포기해서 잘 왔다가 또 안장이 앞쪽으로 가면서 약간 웨이트백이 되고 그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독수리님 한번 해보세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저거보다 약간 느리감이 좋고 한번 해보세요. 자, 롤링이 잘 안 되죠. 네, 팔이 굽혀져 있잖아요, 계속. 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롤링이 안 됐어요. 핸들 잡고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롤링. 부드럽게.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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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엉덩이 했을 때 다시 편 모습 있죠? 그 편 모습이 돼야지. 네. 승민아 님 한번 보여주세요.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다리가 처음에 굽혀져서. 근데 많이 경험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아, 되게 잘하는데. 네.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요. 네. 이게 롤링할 때 뉴트럴을 잡고 오다가 롤링을 하면서 이걸 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쪼으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두두두둑 두두두.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두두두둑 두두두. 자, 그렇죠. 어, 속도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오. 형님 불안해요. 불안해. 다들 반응이 똑같아. 자, 이거 한번 보시고. 네, 이거 허리. 이틀 안에서 허리. 그쵸, 허리. 네, 그래. 이게 안, 이게. 잘 안 들려. 이게 긴 게 안 돼. 자. 내려가는 속도를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까지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내리막 험로에서 우리가 브레이킹을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킹이 없으면, 브레이킹을 잘 못하면 결국 내리막 경사가 가파른 데가 나오면 못타요. 그쵸? 내려서 끌어야 된다고. 근데 빨리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탈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브레이킹이 좋아야 돼. 내리막길이 지금 두 칸이잖아요. 여기를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려고 하면 브레이킹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경사가 가파른 데서는 더 잡아야 되고, 경사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는 놔줘야 되죠. 그래야지 속도가 일정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앞바퀴가 평지를 닿는 이 중간에서 뒷바퀴가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마다 경사가 마일드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브레이크를 조금 조금씩 풀어주고 다시 앞바퀴가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조금 조금씩 더 잡아줘. 이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뉴트럴 포지션에서 느린 속도를 주행함에 있어서 속도감을 내 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내가 더 잡아야 되나 놔야 되나 이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몸으로 속도를 느끼면서 가장 느린 속도. 자, 앞으로 집중을 안 하네. 정말 이 계단 한 칸 한 칸이 느껴지도록 느린 속도로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나 짱나 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다리도 밸런스. 그렇죠. 오. 다리 밸런스. 배고파. 요즘 많이
4km 넘게 탔어요 지금. 지금? 응. 이거 탄 것만? 네, 거의 5km 다녀가요 지금. 평지에서 느리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내리막에서 느리게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충분히 와서 계단에서부터 본격적인 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리게 와서 느리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충분히 오세요. 그 다음에 첫 타부터 제동. 진짜 그렇게 가는 거죠. 앞으로 가야지 자동차 가죠.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념관과 쏘레쏘레 오사리 딱 들고 오케이 좋아요. 네, 마지막 칸에서 정지. 아, 정지 앞으로 이걸 더 잡아야 정지가 돼요. 네, 마지막 칸에서 정지. 정지 오 좋아요. 아, 운동신경 최강. 이렇게요? 이거는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반대로 하려고 해봤는데 반대로 하니까 모니터를 거꾸로 가야 되더라고. 이거 무기를 보면 보자. 분명히 저거 봤을 때는 거꾸로 해서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왜 난 안 있어? 저희가 이제 계단을 내리막이라고 생각하고 험난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롤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워서 좀 느리게 탈 때 브레이킹까지 어느 정도 했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해되시죠? Yep. 내리막에 따라서 천천히 갈 때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 방향으로 뉴트럴을 잡아주고 그 뉴트럴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좀 앞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롤링이라는 걸로 이제 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계단을 또 빨리 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달려가는 느낌으로 브레이킹 없이 빨리 타는 거죠. 브레이킹 없이 빨리 탈 때는 지구가 당기는 방향이 아니라 경사가 갖고 있는 수직 방향으로 뉴트럴을 서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경사에 맞춰서 우리가 자전거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내 품에 안고 있는 포지션으로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엄청 빠르냐, 좀 덜 빠르냐에 따라서 약간 롤링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이런 차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빠르게 간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내리막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탈 때는 일단 리듬이 중요해요. 다다다닥 다다다닥 이런 리듬이 이제 생기거든요. 롤링으로 가는 거 말고 이제 펌핑을 통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는 뉴트럴에서 업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내리막을 갈 때는 다운을 하면서 뉴트럴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다시 평지가 오면 또 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막이 나타나면 다운을 하면서 뉴트럴을 잡아주시고 또 평지가 오면 펌핑을 하면서 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네. 또, 다, 다운. 내려주세요. 뉴트럴이고요. 자, 이거는 업이에요. 업, 자, 다운, 업, 다운, 업. 업, 자, 다운, 업, 다운, 업. 동작은 쉽죠? 자, 네. 이거를 저단정의 뜻은 업, 다운, 업. 오. 우리가 처음에 아까 롤링을 통해서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 현장에 대응을 하기 위한 수비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어택이. 네, 내리막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펌핑을 하면 속도가 점점 붙어요. 그냥 내리막을 쭉 내려가는 것보다 더 붙어요. 그러니까 내리막 트레일을 공격적으로 타신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리막 트레일을 가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는 데가 많아요. 계단이 험로가 계단이라는 게 아니라 모양이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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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단처럼 점프 점프를 해야 되는 트레일들이 있거든요, 내리막에서. 그러면 이렇게 꼭 평지인 부분을 잘 뒤져가면서 타야 돼요. 그러니까 내리막에서 다운하고 평지에서 업을 해서 또 다운업, 그래서 펌핑으로 자전거와 뉴트럴이 멀어지지 않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전거 그냥 계속 딸려가게 됩니다. 고정된 자세로 타버리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로 하는 거예요. 다운도 다리로, 업도 다리로. 업에서 다운, 업. 트롤에서 업으로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런 느낌. 잘한다. 팔은 굽히는 거 아니죠? 굽히는 거죠. 다운이. 다운할 때 같이 굽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운이, 자, 우리가 롤링의 다운은 여기서 보내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다운은 다리와 같이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전거를 더 품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내리막 경사에서 우리가 이 내리막에 갖는 수직을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뉴트럴이 그 내리막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되거든요. 그게 근데 다운이라는 동작으로. 왜냐하면 자전거가 여기서 속도가 빠른데 내가 다운을 안 해주면 어떻게 자전거가 그대로 날아가겠죠. 그럼 트레일하고 겉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운업, 다운업. 트레일의 모양대로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전체적인 움직임의 무드를 다리가 끌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다리가 내려가면 팔도 굽혀지고. 다리가 세워지면 팔도 펴지는 거. 다리가 내려가면 팔도 굽혀지고. 다리가 세워지면 팔도 펴지는 거. 다운업, 다운업. 그렇다. 다운업. 아, 업이 안 됐구나. 다운. 이게 빨라지니까 다운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들어오세요, 같이.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처음 했어요. 그래요? 네. 원래 운동신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체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시도를 못 하는구나. 중요한 거는 네. 느릴 때와 빠를 때를 구분하셔서 타셔야 된다는 거. 같은 코스라. 네. 느리게 타는 방법으로 빠르게 타면 사고가 나고요. 빠르게 타는 방법으로 느리게 타면 사고가 나요. 그 사고는 이제 전복되거나 넘어지거나 자전거 제어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거는 느리게 타버릇 타니까 계속 느리게 타는 그 자세 그대로 자꾸 빠르게 타려고 하는 거죠. 느리게 타는 방법과 빠르게 타는 방법은 애초에 조금 달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느리게 타는 방법과 빠르게 타는 방법이 다르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타는 코스에서 익숙해지고 신경이 힘든데 운동신경이 좀 있고 많이 타시다 보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체득하지 못해서 매번 넘어지거나 매번 위험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주행을 할 텐데 그 다음 주 2월 첫 주에 그때는 이제 윌리 한번 점검을 다시 할 거고 오늘은 이제 호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호핑은 자전거를 이렇게 펌핑을 통해서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뜨게 만드는 테크닉이 이제 호핑이에요. 네. 자, 호핑 하실 줄 아는 분. 손을 함부로 드시면 바로 시범이에요. 아시죠? 네. 자, 호핑은 뉴트럴 포지션에서 자, 이 펌핑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뛰게 만드는 동작이죠. 자, 자전거를 드는 게 아니에요. 펌핑을 하면서 나도 자전거와 같이 점프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자, 지금 제가 다운업이라는 펌핑 동작을 하잖아요. 자, 모든 스포츠가 좀 같은 맥락이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의 동작을 한 박자로 하셔야 돼요. 자, 날라오는 공을 친다.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팔로우 스윙을 하면서 치죠. 근데 이거를 하나, 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면 하나에 치셔야 되는 거예요. 펌핑도 마찬가지예요. 다운, 업이 아니라 꿍! 두 가지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꿍! 한 박에 하셔야 돼요. 호핑도 마찬가지. 다운 업이 아니라 다운 업이 아니라 한 번에 연결된 동작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펌핑부터 할 거예요.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펌핑만 먼저 해볼게요. 펌핑은 이런 느낌. 뉴트럴 이거 아니에요. 다운 업 아니에요. 꿍 꿍 해보겠습니다. 펌핑만 제발 저 따라오시면서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다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펌핑을 하면서 이 앞발과 뒷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발이 내려가시는 분들은 계세요. 두 발이 밸런스가 맞아서 자 페달이 앞뒤로 있잖아요. 앞발 밑에도 허공이고 뒷발 밑에도 허공이에요. 두 발이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어느 한쪽 발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두 발이 꽁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정확하게 수평이 딱 돼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임팩트가 제일 세요. 임팩트는 여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자, 펌핑을 하면서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대로 꿍 여기서 돼요. 근데 밟으면서 자전거가 어떻게 해요? 꿍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여기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이해되셨죠? 예. 자, 대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고, 한 발이 내려가시고, 오른발이 잘하고 계시고, 더 뉴트럴, 여기 룸을 좀 살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고, 좀 더 상체 숙여서.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만 하고 다시 모일게요. 상체를 너무 숙인다, 유석아. 상체가 너무 숙여져. 자전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 없으신 분들 조심하시고. 자, 우리가 코핑은요. 자, 여기 있어. 앞바퀴가 내 발이 돼서 내가 자전거를, 내가 점프를 뛰는 거와 똑같은 느낌으로 자전거가 뛰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나중에는 그런 느낌이 와요. 얘가 앞발이고 얘가 뒷발이다. 네. 내가 뛰어서 자전거가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프 뛰면 어떻게 돼요? 발끝이. 점프 뛸 때 어떻게 되죠? 점프 뛸 때 이렇게 뛰시는 분 없어요. 발끝을 딱 세운단 말이죠. 호핑도 마지막에 발끝을 세워주지 않으면 자전거랑 나랑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펌핑, 점프를 딱 뛸 때 마지막에는 발끝이 딱 서야 돼요. 그래야지 페달 컨트롤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셨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페달 컨트롤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발목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 발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전거 휠 다운을 여기서 뉴트럴에서 휠 다운만 하더라도 살짝 자전거가 펌핑이 들어가거든요. 체중이 자전거 쪽에 더 실려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펌핑이나 아니면 다운 포지션을 가져갈 때 휠 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 얘기고, 어쨌든 휠 다운만으로도 펌핑에 약간 효과가 있고, 일단 지금은 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 뒷바퀴를 드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다운, 휠 다운 됐죠? 업하면서, 업하면서, 업하면서 뒷바퀴를 드는 거예요. 뒷바퀴를 들 때 포인트는 브레이크 잡는 거 아니고 세워서 다리를 접어 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운, 업을 할 때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발을 세워서 다리를 접어 올리면서 뒷바퀴를 드는 거예요. 다운 업, 다운 업. 자, 다리 접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접어 올려야 돼요. 네, 이런 페달 컨트롤이 능숙하셔야지 호핑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호핑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페달 컨트롤은 하실 수 있어요. 특히 평페달을 타시는 분들. 네, 이거는 나중에 바니업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바니업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얘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 연습해 놓으시면 좋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 업. 아, 힘들어. 한 1cm. 나 보드 안 쓰면 이걸 찢어졌다. 그래요? 페달 빵 제대로 했네. 아이고. 아, 보드 했을 때 했어? 보드 하나 파야겠다. 못 들어가네. 맞았어요? 아니. 빠질까봐 쩍쩍 들어가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자, 이제 진짜 호핑으로 이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운업 하면 앞바퀴는 잘 들려요. 왜냐면 좀 당길 수도 있고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따라 올라오는데 페달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뒷바퀴가 잘 안 따라 올라온단 말이죠. 물론 당기는 걸로 올리는 건 아니고 잘 받는 걸로 작용 반작용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크라서 더 안 된단 말이죠. 무거운 거. 그래서 어쨌든 펌핑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에 발끝을 살짝 세워서 뒷바퀴 들었던 그런 느낌을 약간 유지하시는 거고, 이제 호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셨죠? 네.
네. 자, 점프. 보셨죠? 예.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호핑을 하는 거예요. 펌핑해서 마지막을 꾹 뛰는 느낌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냥 꾹 밟고 맞는 게 아니라 꾹. 해보겠습니다. 건강히 조심하세요. 네, 앞발 뜨면 안 돼요. 좋다. 오, 많이 타면 너무 힘들다. 자,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해보시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목소리님 보여주세요. 갔다 올게요. 네. 화이팅. 독하게 하세요. 아예. 발을 떨어지는 거는 이제 내가 제일 잘 느끼잖아요. 항상 발이 잘 안 떨어지게. 오케이. 앞바퀴 약간 그요. 편에 가서 속도와 지형이 만나면 그냥 저절로 돼요. 펌핑만 잘 합니다. 여기서 내가 좀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힘든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운 업 하시면 안 돼요. 산에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막 타다가 나오면 빡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그거를 내가 가서 점프를 하겠다고 언제 다운을 하고 갈 거고 언제 업을 하면서 뛸 거고 그냥 타다가 나오면 빡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가 있는 주먹을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경계하셔야 되는 거는 발이 떨어지는 것보다 박자가 두 박으로 나눠지는 걸 조심하세요. 다운 업이 아니에요. 꿍 꿍.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동작이든요, 사전 동작이 없는 동작이 없어요. 사전 동작이라는 거는 업을 하기 위한 다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공을 치기 위한 백스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축구를 하는 사람이 공을 탁 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 둘 차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 항상 첫 번째 예비 동작의 박자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그 리듬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전박에 그냥 뚱, 뚱, 두 동작을 한 박에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발이 있죠. 앞발이든 뒷발이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그거는 이제 조금씩 연습하시면 교정해 가시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행 중인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주행을 좀 그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계단 빨리 내려올 때 다운 업 다운 업이 있는데 막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한 팁 같은 거 이게 좀 리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거를 잘 하려면 펌프 트랙을 먼저 탔어야 돼요. 우리 모그를 알죠. 모그를 먼저 잘 타면 저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MTB는 사실 이렇게 모그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탈 필요는 없는데 모그를 타는 이유가 저런 이제 내리막과 오르막이 계속 수시로 변하는 그 각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기 위해서 모그를 타는 거거든요. 펌프 트랙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저기서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라운드에서 충분히 다운 포지션과 업 포지션이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동작이 어색하거든요. 분명히 뉴트럴에서 다운 포지션과 업 포지션은 다른 동작. 네. 그래서 다운은
자, 여기서 다운은 항상 엉덩이가 살아있는 채로 이 공간을 죽이지 않고 잘 다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공간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아까 팔꿈치 모이시는 분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죽이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상체가 들리시는 분. 이런 분들은 또 여기 공간이 죽죠. 그래서 요 다운업이라는 그 다음에 다운은 잘했어요. 자, 일어날 때 핸들을 누르시는 분. 핸들을 누르면서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떻게요? 다운을 잘했으면 자, 여기서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두 페달 위. 그러면은 예전에 외국 영상에서 보니까 뭐 어택 자세인가 어택 포인트인가 그래갖고 네. 그게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막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평지를 타는 뉴트럴 자세보다 내리막은 상체의 포지션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택 포지션을 뉴트럴에서 조금 더 다운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고립돼 있으면 안 돼요. 다운 포지션을 했는데 어택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고립돼 있는 자세다. 그러면 그 라이딩에 상당한 무리와 방해를 주는 거예요. 다운이 돼 있어도 이게 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잠기지 않고 잘 움직이는 상태. 그래서 그 힘을 빼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 운동을 하면 지겹게 듣는 말. 그 말이 진짜 힘을 빼고 힘을 안 주고 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힘을 몸이 움직이는 상태로 잘 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직돼 있지 않은 상태, 그렇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방향으로 탄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내리막 경사에 맞는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전거와 이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건 상체가 세워지고 팔이 모이고 엉덩이가 떨어지면 어택과는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엉덩이 딱 세워서 여기 공간을 항상 살려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배우신 것 치고는 다 진짜 잘하신 거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것도 필드에 가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잘 대화가 되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잠깐 기다려봐. 오늘 딱 교육하시면서 계단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었네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세요. 막 처음엔 어땠는데 받으니까 어땠다 막 이런. 처음엔 나 살려줘. 그 다음엔 좀 자신감 붙고 네, 살만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영상 한번 보세요. 아주 잘 터졌어요. 이분은 운동신경이 되게 좋으시고 처음 아예 이런 거 처음이시죠? 네, 처음에. 어떻게 배우시니까 어땠는지. 그냥 막 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중심 잡는 거나 아니면은 중심 이동 그런 좀 디테일이 조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막 타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대충 타면 되지. 잘 안 다치게 내려오는 방법을 오늘 좀 배웠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복습. 화이팅! 오, 잘 탄다. 자연스러워. 이대로 되냐? 진짜 못 굽는데 굽고 있어요? 강우님도 조남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 오를 때 자전거 타는 거 아닙니다. 눈 말랐지? 아, 너무 미끄럽습니다. 안전 라이딩을 네. 너무 잘 본다.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이게 숙소리라
안 나가는 데다가 응? 헛바퀴 돌고 아 죽는 줄 알았어. 이게 한국까지 가시는 태양네요. 아 저는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일단 열심히 자주 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참고로 얘기드리면 이분들이 조난을 당했거든요. 강우님도 갔다가 처음 들었어요. 강우님도 가서 조난 당했다는 분들. 초보 선생님입니다. 진짜 농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저 한 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눈에 파묻혀보기 처음이요. 영상 찍으셨죠? 나중에 자료 영상으로 하나 보내주세요.